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아니 버블이란다. 버블 정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제시된 그림은 배열 10개에 기억된 10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대로이다. 그림에 가로한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답항 보기에서 선택하여 해당 번호 1에서 5에 마크하시오. 자, 답항 보기는 이 밑에 보시면 답항이 있어요. 40번까지 있죠, 40번까지. 답항 보기가. 여기서 이제 번호를 골라서 마크하는 거죠, 답안지 마크. 자, 사용되는 변수 등은 다음과 같다. n, 정렬하고자 하는 수치 데이터의 개수. 몇 개냐는 거죠. 배열이 몇 개냐? i는 정렬의 회전수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j는 배열의 첨자 등을 위한 변수. 플래그는 임의의 회전 작업 시 데이터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교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수. 소팅을 하다가 이미 다 정렬이 돼 있으면 소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래그를 가지고 이 값이 어떤 값이면 이제 더 이상 소팅을 할 필요 없으니 무의미한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와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TM은 두 변수 간의 값을 서로 바꾸기 위한 변수. 이건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는 배열이 A라는 배열을 사용하는데 A1번하고 A1번하고 값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변수 하나가 더 등장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TM을 썼는데 TM은 먼저 A0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0의 값에다가 A1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왜냐? TM이 A0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M은 A1의 값을 집어넣어도 TM이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A1에다가는 이렇게 TM의 값을 주면 A0와 A1이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버블 정렬, 여기서 나오는 버블 정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오름좌순, 내림좌순. 그 다음에 i 배열, j, 이 플래그, 이 TM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우개로 먼저 지우고. 넘어가죠. 다시 넘어왔을 때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칠판, 새 칠판 하나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 버블 정렬. 버블 정렬. 자. 버블 정렬은 이런 거죠.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우선 4개라고 치죠. 4개. 4개라고 치고. 버블 정렬은 이렇게 하는 거죠. A0, A1, A2, A3. 버블 정렬은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게 1회, 이게 2회. 맞죠? 그 다음에 이게 3회, 3번 반복하죠. 자, 4개일 때는 첫 번째가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 자, 두 번째는 다시 여기 버블 정렬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맨 뒤에 가장 큰 값이 옵니다. 가장 큰 값, 큰 값. 이렇게 비교해서 큰 값, A하고 A0하고 A1을 비교해서 큰 값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서 두 개의 값이 큰 값을 보내주는 거죠. 자, 여기서 A1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 A0보다 A1이 크니까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얘가 A1이 A2, 만약 A2가 5인데 A1이 10이다. 이런 경우는 교환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TM 변수를 이용해서 TM은 A1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1은
결과적으로 5를 가져가는 거고, A2는 결과적으로 여기 TM의 10인 10을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큰 값을 뒤로 보내는 거죠. 다시 A2하고 A3를 비교해서 큰 값이 있으면 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0, A1, A2, A3.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값이 공교롭게도 이미 오름차순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오름차순은 어떤 거냐면, A, B, C, D, 이런 순서로 정렬하는 거죠. 1, 2, 3, 4, 이런 순서로. 내림차순은 반대죠. 내림차순은. 그래서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아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오름차순은 그냥 올라간다. 카운트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올라간다. A, B, C, D. 내림차순은 내려간다.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10, 9, 8, 7, 6, Z, 그다음 뭐죠? Y.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모든 소팅은 기본이 오름차순입니다. 맞죠? 거의 기본이 오름차순이에요. 이름도 오름차순, 뭐, 이렇게 하는데, 내림차순인 경우는 딱한 가지, 뭐야, 그거죠. 성적순. 아니면 뭐, 판매순. 판매를 누가 많이 했는지. 판매 1등 뽑을 때. 이런 것들은 내림차순이죠. 큰 것들부터 보여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건 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이런 모양으로 비교를 한다. 이하고, 이하고 한번 비교하고, 이하고, 이하고 한번 비교하고, 이하고, 이하고 한번 비교한다. 이게 버블이다. 그리고, 하나 더잘 나오는 게 있잖아. 셀렉션. 셀렉션이 하나 더 있잖아. 셀렉션. 이 버블의 특징은 큰 값을 맨 뒤로 보낸다. 큰 값을 맨 뒤로. 맞죠? 그러면 셀렉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셀렉션은. 이것도 네 개가 있다. 셀렉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얘는 기준점이 얘예요. 비교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게 셀렉션이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점이 다음에는 여기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셀렉션의 큰 특징은 작은 값이 맨 앞으로. 이게 특징인 거죠. 얘하고 비교해서 작냐? 그러면 작은 놈을 얘로 보내주는 거고, 얘하고 얘를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다. 그럼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큰 놈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작은 값, 여기도 그 다음에 작은 값. 이렇게 하는 게 셀렉션이고, 버블은 가장 큰 놈을 뒤로 밀어주는 거죠. 자, 그럼 버블의 특징이 뭐냐? 가장 작은 놈을 뒤로 보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거야, 큰 거. 그러면 다음에서 다음 할 때는 이걸 빠지는 거. 그러면 이제 세개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비교하고 이제 골랐어, 가장 큰 놈을.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그다음 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남는 거죠. 이거 두 개. 그다음에 끝. 하나만 있으면 끝. 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로 시작하면, 자, 크게 몇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4 마이너스 1.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이 4라는 것은 n으로 표시했죠. n으로. n. n이 10개인 걸 표시했죠. 그래서 이런 비교가 n 마이너스 1번 생겨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그건 알았고, 그다음에는 이 안에 이제 비교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몇번 비교해야 됩니다. n-1번 비교해야 되는 거죠. 2번째는 n-2번. 맞죠? 그 다음에 n-3번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큰 비교는 n 그 배열의 수가 몇 개냐? 마이너스 1번까지. 이렇게 횟수를 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 횟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이 4개면 n-1이 돼야 되는 거고, n-2가 돼야 되는 거고, n-3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줄여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루프가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두번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셀렉션은 이건 또 다음에 설명 나올 거니까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셀렉션은 지금 하면 좀 헷갈리니까 잘하시는 분이 헷갈리지 않겠지만 버블은 큰 값을 가장 뒤로 보낸다.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셀렉션은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에 온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버블하고 버블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지만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문제는 10개가 나왔는데 10개는 좀 그러니까 6개로 한번 해볼게요. 6개로. 이렇게 배열이 6개가 있다고. 자, A0, A1, A 이렇게 그냥 쓸게요. 아, 이렇게 가로칠라니까 좀 복잡하네. 자, A5. 이게 이제 버블 정렬일 때,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총몇번 비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몇 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해라고 해야 되나? 각 해에서 안에서 몇 번씩 비교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배열의 시작이 시험 문제마다 틀린데 배열의 시작이 0으로 시작할 것이냐, 즉 A0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배열이 첨자가 1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건 소스 코드를 보고 알으셔야 돼요. 아, 소스 코드의 조건이 아, 0부터 해야 되는 값다 하면 A0는 이게 첨자가 0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1로 시작해야 돼요. 이건 이제 아까 그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것보다도 지금 몇번 도는지 그에 대해서 다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개일 경우에 보세요. 6개일 경우에 시작해 볼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죠? 다섯 번. 그 다음에, 하나, A5에는 가장 큰 값이 오니까 얘가 없어져. 그럼 이제 배열은 다섯 개 남는 거죠. A0, A1, A2, A3, A4.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다섯 개죠? 다섯 개인데, 안에 루프는 몇번 돌아야 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돌죠. 네 번. 맞죠? 자, 이제 이걸 이제 찾았어. 없어져. 그럼 하나, 둘, 셋, 네개 남죠. A0, A1, A2, A3. 자, 이건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네 개. 배열수는 네 개. 이게 배열수라고 생각했어. 이게 배열수. 이건 이 횟수. 변수 4번인데, 4번일 때 3번 비교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선택이 끝났으니까, 가장 큰 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3개 남은 거죠. A0, A1, A2. 자, 배열수는 3개고, 한 번, 두 번의 비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놈을 찾아낼 수 있죠. 없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A0, A1이야. 두개 남았어.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끝났어. 그래서, 총 비교하는 것은 6개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n이 10인데 우리가 이거 가장 이게 몇번 비교해야 되냐면 큰 비교는 n-1번 아홉 번을 비교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각 루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고 i 값이 이게 i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i하고 j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i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만약 0부터 시작하면 0, 1, 2, 0, 1, 2, 3, 4. 4까지 변하는 거죠. 만약 1부터 시작하면 1, 2, 3, 4고. 그래서 n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n을 이용해서. 그래서 n-i를 통해서 우선 여기는 0이라고 했을 때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빼나가면 여기서 몇번 비교하고 여기서 몇번 비교하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직에 따라서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i를 통해서 이 i가 0일 때는 다섯 번 해야 된다. i가 1일 때는 네 번만 비교하면 된다. 이걸 i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배열 수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배열 수가 6개인데 배열 수 가지고 뭐 배열 수 마이너스 1 해서 그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 시험에서는 i를 가지고 분명히 여기 안에 루프를 몇 번씩 반복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본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항상 반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니까. 제시된 그림은 이 그림, 별 10개에 기억된 10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버블 정렬을 한다. 버블 정렬, 비교 시 제일 큰게맨 뒤로 간다.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도 있다. 오름차순은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숫자가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A, B, C, D, E, F 올라가는 거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죠. 우리 오름차순은 거의 모든 게다 오름차순이지만 내림차순으로 하는 게 유일하게 성적순. 어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애가 1등이다, 2등이다 할때 이게 내림차순. 이렇게 하는 게 내림차순이죠. 그림의 가로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여기 1번, 2번, 선택하여 해당 번호에 1-5에 마크하시오.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총 30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당 6점이에요. 5, 6, 30.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맞는 답을 번호를 골라서 그 번호를 마킹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사용되는 변수 등은 다음과 같다. n 정렬하고자 하는 수치 데이터의 개수. 여기서는 10개죠. i 정렬의 회전수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10개니까 총 이런 게몇번 비교 큰 비교 몇 번이냐? 그래서 n-1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별 첨자 등을 위한 변수. 저희가 이제 각 회전수마다 이제 비교하는 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지금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j예요. 큰 놈이 i고 그 회전수 각 회전수마다 그 작은 놈이 j라는 거죠. 그 다음 플래그는 임의의 회전 작업 시 데이터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교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변수죠. 플래그 아까 말씀 설명드렸지만 세 개가 있다. 세 개를 먼저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그 1, 5, 10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플래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칠판을 다시 꺼내서 그 알고 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좀 편하니까. 저기 보면 만약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아마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값이 이게 A0, A1, A2, A3인데 여기 공교롭게도 이 값이 0, 5, 7, 1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다 소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오름차순 됐잖아. 근데 딱 컴퓨터는 프로그램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딱 들어와서 이래저래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비교하니까
5가 크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두개 비교하니까 또 이게 뒤에 게 크니까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니까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는 정리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다시 이거 말고 하나, 둘 해서 0번, 5번, 7번 또 비교하고 또 이거 해서 0, 5번 이렇게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법소트는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교했는데 교환할 게 없어. 그럼 이미 그냥 정렬이 끝난 거예요. 오른좌손으로. 그럴 경우는 무의미한 동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예. 그때 쓰는 게 플래그라는 거죠. 지우고 가겠습니다. 전 지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적는 게좀 정갈하게 적지 않아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들어갈게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N은 10개예요. 배열이 10개라는 거죠. 배열이 10개. 이게 이제 10개. 이렇게 10개 있다는 거죠. 예. I는 0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열이 A가 첨자가 0부터 시작하는지 A가 1부터 시작하는지 요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0이냐 1이냐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자, 먼저 I는 0부터 시작됐어요. 플래그는 교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보니까 플래그가 얘기했고 플래그가 얘기했어요.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래그는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배열이 이렇게 비교하고 또 다음 이렇게 비교하고 다음 또 비교했을 때 이게 한번 비교를 했는데 그 바꿀 게 없는 경우에 다음 회전에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I일 때 이제 아주 큰 놈일 때 이게 플래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플래그는 이게 작은 루프고 이게 작은 루프잖아요. 이것들을 비교하는 루프들이고 여기 보면 이큰 놈이 이 회전수잖아요. 이한번 회전 한번 회전 이 회전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놈일 때는 플래그가 변경이 됐는지 플래그가 한 번이라도 그큰 놈하고 작은 놈이 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제가 이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 이게 5고 이게 3이다 하면 이게 변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큰 놈이 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5가 뒤로 가고 3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변환이 일어나면 이렇게 플래그가 일로 설정돼서 아, 변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음에 넘어갔어도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라. 다시 해봐라. 정렬이 또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플래그가 1일 경우에는 다음 회전에 넘어가지만 플래그가 0일 경우에는 끝내는 거죠. 0이면 끝내라. 그래서 플래그가 1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플래그는 0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플래그가 쭉 했는데 한 번도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플래그는 0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지. 더 이상 하지 말고 소팅이 다 끝났으니까. 알겠죠? 플래그는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i는 0인데 i가 i 플러스 1로 됐어. 1이 됐어요. 맞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첨자는 1부터 비교된다는 거죠.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1부터. 그리고 i는 2. 그래서 우리가 n은 10이니까 i는 9까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j는 0이에요. 근데 j는 뭔지 몰라도 이 가로가 있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첫 한번 이게 10개의 이첫 번째가 들어오는 거죠. 지우고 자, 10개의 변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변수가 있는 거죠.
I는 1이에요. I는 1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 J. 이제 J는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걸 구하는 거죠. 근데 J는 0부터 시작했어.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J는 0부터죠. 뒷부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놈을 뒤로 보내는 게 때문에 항상 J는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규칙이죠. 0부터 단지 어디까지 비교할 것인가가 비교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I가 1이니까 N은 첫해 하면 몇 번을 해야 돼요? 이 10개니까 9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N-I가 되는 거죠. 맞죠? 9번.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I는 2가 되니까 N-I를 하면 10-2, 8번 비교, 10-1번, 9번 비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규칙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J가. 그래서 J는, 이게 이제 TM이라는 거예요. 이 보면 답이 나왔죠. AJ의 규칙이 이거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니까 J 플러스 1이니까 J는 0이니까 AJ가 되겠지. 0부터 AJ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J는 뭔지를 몰라도 J는 이거하고 비교하겠죠. 예, 이거하고 비교할 거예요. 맞죠? 근데 J가 보면 0인데 이게 있는 거 보니 J도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J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열이 1번 배열, 2번 배열, 3번 배열인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J가 0이니까 J가 이제 J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J 0하고 1번째 0하고 1 아니 1번 1, 1하고 2를 비교하고 다시 J는 또 증가되니까 2하고 3을 비교하고 3하고 4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뒤에 있는 애가 더 크면 교환할 필요 없죠. 항상 뒤에 있는 놈이 더 크면 교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크다. 이것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교환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는 TM을 이용해서 J의 값을, AJ의 값을 TM에다가 세이브 시켜놓고, 이렇게 AJ의 값을. 그 다음에 AJ의 값에 얘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AJ 플러스 1에 TM을 넣어주면 이두 개의 값이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플래그 1. 아, 교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플래그가 계속 0을 유지하면 I2에서 끝나는 거죠. 이제 대상.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를 1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몇 번씩 비교할 것이냐? 이거 몇번 비교할? N이 지금 10이에요. 10 마이너 지금 말이 I가 1이니까 9번 비교하라는 거죠. 9번. 그래서 9번을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맞죠? 9번 비교가 다 끝나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I는 9번을 돌아야 돼요. 맞죠? 이거 이큰 배열 비교하는 게 9번 돌아야 돼요. 그래서 N이 10이니까 10-1이니까 9번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I가 9냐? 9번 돌았느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배열을 비교하는 거죠. 다음 배열을 비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플래그를 보는 거죠. 플래그가 한 번도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러면 이미 정리를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무의미한 그 다음 횟수에 비교를 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 스톱해라.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더 노력해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